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역에 나와 있는데요. 긴급하게 지금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뉴스 제목만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요, 미국에서 이만큼의 고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됐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숫자들을 발표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일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걸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노동부에서는 전화합니다. 저기 HS 아카데미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기업들을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전화할 수도 없을 거고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데, 뒤늦게라도 수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자 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숫자를 말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IB에서는 대략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 봐라, 미국 고용 안 좋고 경기 침체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도 아셔버렸잖아요. 지금 뭐 100만 명, 뭐 금융 위원까지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알려졌다라는 사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3월 달 거예요. 지금 8월이잖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당장 다음 달에 실업률이 4.3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의 관심이지, 지금 옛날 이야기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럼 관심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는 그런 심리를 결정하는 거는 과거에 몇 명이 일했었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라는 그런 숫자들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자 수는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0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밑에 있는 댓글로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가짜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맙시다. 비판적인 사고는 투자에 도움이 되지만 비관적인 사고는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건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왜 그런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모르면서 뭐하러 영상 올렸냐 그러던데,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요,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자세는 투자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모르는 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는 몰라, 근데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정말 일부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한번 고용자 수가 몇 명이나 사라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